철도 노조의 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자 코레일이 4일부터 수도권 전철 운행률을 10%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등 9개 노선과 코레일이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지하철 1, 3, 4호선입니다. 지하철 1, 3, 4호선의 경우 서울메트로와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만 줄어듭니다. 그동안 승객 불편을 덜기 위해 정상 운행해왔지만 대체 인력 부족과 이미 투입된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행률을 낮추는 겁니다. 수도권 전동열차는 대체 인력의 피로 누적으로 당초 계획한 대로 90% 수준으로 감축 운행할 예정입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도 현재와 같은 60% 운행률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막기 위해 출근 시간엔 100%, 퇴근 시간엔 92% 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운행이 축소될 예정이었던KTX 역시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합니다. 대체 인력 투입으로 화물열차의 운행률과 수송률은 높아집니다. 화물열차는 시멘트와 수출입 물량의 수송을 위해 현재 30%의 운행률을 늘려 42% 수준으로 운행합니다. 특히 시멘트 수송열차의 개수를 늘리고 열차를 증량해 시멘트 수송량을 현재 41%에서 7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4일 대학로에서 2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여는 등 코레일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승객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